제13회 해외세정 연구경진대회가 국세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참가팀의 연구제안서 심사를 거쳐 모두 8개 팀이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은 미국의 숙박 공유경제와 관련해 국내외 조세정책을 연구한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소속 연구팀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세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해외 세정 연구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청 주요 현안 또는 제도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